라이저 400, 800, NT 800입니다. 근데 국민이 형 진짜 못 치는 것 같아. 이제 없으니까. 저 정도 치면 미국 가도 되는 거야? 형님 이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베이스가 한 번도 안 하는데. 4번 폴디. 레이스? 5번 레이스. 어, 좋았어. 2400. 더 이상 코 파는 모습만 보여드릴 순 없지. 오, 들어왔어. 야, 들어왔어. 1번 폴디. 2번 폴디. 아, 뭔가 좋은 게 됐지. 오랜만에 들어왔어. 얼마 돌아왔지? 인싸. 3번 콜. 3 플레이어스. 플랫. 아, 조준현 힘들어지나요? 조준현, 아, 조준현 너무나 또 타이트하게 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와서 저렇게 엮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3번 책. 5번 백, 5천. 9번 레이즈, 15,000. 3번 폴디. 있어서 주는 건지 없어서 주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올인이요? 5번 올인. 아, 여기에서 올인 들어왔습니다. 아, 심지어 무조건 골이죠? 15,500. 9번 콜. 오픈하실게요. 렉스가 있으니까. 에이스마담으로 3벳을 안 주니까 아예 안 보이는 거지 뭐. 상대방이 여기서 이제 에이스 8이나 에이스 4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이스 퀸은 좀 나오기 힘들죠 사실은. 네. 콜만 했기 때문에. 근데 심수창 선수는 거의 플랍에서는 다 플랫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핸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야, 이거 잭이 아니면은 없죠. 2년 네. 나가립니다. 불연하게 보내네요. 한 끗 차가 아니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배팅을 맞으면 나보다 이제 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높은 카드보다는 더 안 좋은 에이스 썸띵의 2부터 10까지의 카드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경우의 수가. 넓은 레인지의 플레이어들에 대한 불신? 다음 게임에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뒷발차기를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콜 800. 콜이요? 콜. 1번 콜. 2번 폴드. 3번 콜. 4번 폴드. 콜. 7번 콜, 옵션, 8번 체크. 5 레이어스, 플랫. 자, 지금 조준호 선수가 8 트립스, 김대기 선수가 양차입니다. 아이고야. 김원재 선수는 스테이플 들어옵니다. 예. 뽀뿔에 빵꾸.
7번 체크. 8번 체크. 9번 뱃. 5천. 1번 콜. 3번 콜. 오리. 7번 오리. 조준호가 여기서 올인을 잘했습니다. 올인이 안 들어가면은 이제 위험하죠. 팔이 있다. 23,800. 내가 칠라 그랬는데. 폴드. 8번 폴드. 9번 폴드. 팔에 뽀뿌린가 보다. 내가 칠라 그랬는데. 팔에 뽀뿌린가 봐. 근데 팔에 뽀뿌리면 좀 이걸 좀 어떻게 치지? 폴드. 이 형이 리딩 진짜 정확하신 게 나한테 계속 아 팔에 뽀뿌린가 보다. 야 이거 팔에 뽀뿌린데. 팔이나 뽀뿌리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겠죠. 팔에 뽀뿌리래. 정확하게 얘기했어. 다 갖다 붙이셨네. 폴드. 1번 폴드. 그치 팔에 뽀뿌리면 폴드지. 김원준 선수가 근데 폴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김원 선수가 이렇게 네. 본인이 풀어시 드로우에 저기 거시샷 이렇게 그래서 빵꾸까지 있으면은 네. 골 골 3번 골 오픈하실게요. 이거 조준호 위험합니다. 아 이거 조준호 위험해요. 잭팔 그렇지. 저긴 뽀뿌린가 보다. 아니야 내가 뽀뿌려. 아 근데 뽀뿌릴 수도 있지. 근데 원우 형 너무 무서운데. 야, 무섭게 붙었네. 아, 그러네. 지금은 김원 선수 핸드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예. 하지만 조준호 선수가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많이 유리하죠. 과연. 아, 이거 받아야지. 턴. 김원효의 저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와. 와. 나이스 폴드다. 와. 내가 킹 플러시거든 맞았으면 근데 이거. 와. 그렇죠. 크로스 배도 뻑하게 될 수 없습니다. 끝났죠. 네. 끝났죠. 그렇죠. 와. 원효 형 못 이긴다 오늘. 나이스. 와. 아니야. 우와, 소름 돋았어. 와. 야, 원효 형. 파이팅. 진실의 방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드빗은 포커의 신이야도 답이 없다. 오늘 원효 형 아무도 못 잡습니다. 혹시 미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카지노에서 뭐 보너스 이런 거 주던데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기분 많이 좋으시네. 와. 야, 근데 내가 이거 하면서 스티블러 처음 들었어. 와. 야, 나 처음 봤다, 야. 1번 풀디. 2000. 2번 레이즈. 2000. 2000. 2000. 3번 폴드. 4번 콜. 들어오시면 8번 폴드. 콜이에요, 2000이요? 네, 2000이요. 9번 콜. 3 플레이어스. 체크 월 뱃. 9번 체크. 2번 체크. 4번 체크. 턴. 체크 월 뱃. 9번 뱃. 5,000. 2번 폴드. 4번 콜. 오, 들어갔어요. 웬일이야? 해서 리버. 와.
아, 여기에서 만약에 배팅이 좀 세게 나온다 그럼 로빈이 폴드할 때 좋습니다. 9번 뱃. 저격 배지네요. 네. 한 번 더 할까? 아, 한 번 더 할까? 4번 폴드. 나이스 뱃. 자, 심수창 선수가 많이 진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심수창 선수가 지금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자기 이제 실력이 올라왔다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아, 오늘 그 예상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한 것들이 착착 맞아떨어지네요. 골천. 골천. 3번 콜. 4번 콜. 8번 폴드, 9번 폴드, 1번 콜, 옵션, 2번 체크. 4 플레이어스, 플랍. 오! 오! 야, 로빈. 로빈 한번 왔어요. 네, 더블업 기회입니다. 예.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체크, 4번 뱃, 천. 1번 콜, 2번 폴드, 3번 콜. 3 플레이어스, 천. 1번 체크, 3번 체크. 4번 올인. 1번 콜. 3번 폴드. 오픈하실게요. 잭이 있나? 오, 템파케. 아, 잭이 있네. 아, 천배스를 했네. 아, 돌아가시죠. 나 계속 그걸 낚시하려고. 나이스 림프네. 이거 잭 쓰려고 칸. 저번엔 다 나왔는데 텐 하면 텐이 나왔는데 4번 폴드, 8번 폴드, 9번 폴드, 폴드, 1번 폴드, 2번 레이드, 3천, 3번 콜. 3천을 안 죽어요. 올인을 해야 죽는 거 플랍. 2번 뱃 2,000. 4,000. 3번 레이즈 4,000. 2번 콜. 1,000. 2번 5,000. 3번 뱃 5,000. 김창이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 이 맞은 건 로우 페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이나 뭐 8이나 5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과연 오늘의 해설가 우리 태환이는 어떻게 할지. 저건 죽겠다는 얘기거든. 저건 죽겠다는 얘기. 오늘 폴드 폴드. 2번 폴드. 김원효는 또 저런 걸로도 지금 맛을 봤단 말이에요. 네. 아, 김원효가 저 맛을 보고 즐거운 상황에서 지금 같은 행운이 계속 따른다면은 아, 오늘 뭐 나쁘지 않은 결과. 텐 하면 텐이 딱 떴는데 저번에. 그랬어 진짜로.
9번 폴. 1번 폴딩. 올인. 2번 올인. 11,400. 오늘의 해설가 김태환군. 3번 폴드. 로빈이 여기에서 아 고민되죠. 무조건 들어가야죠. 근데 로빈이 너무 타이트해서 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 아우. 얼마 넣는 거예요? 11,400가요? 언니 일어나요? 쟤 나? 커버 되나요? 죽으라고 친 것 같은데, 태환 형은. 아, 그죠, 그죠. 9번 폴드. 한번 가봤는데. 출근하실게요. 이번 안 될게요. 에스, 그치. 죽으라고 친 것 같은데. 아사다, 아사. 오! 와노바.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와노바만 버티면 돼. 나? 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오. 아우츠, 아우츠, 아우츠. 하! 하! 잠깐만, 나도. 제발. 이야! 이야! 어? 아직 몰라요. 5도 있어요, 5도 있어요. 어, 5 있으면. 5도 돼, 5도 돼. 어, 5 있으면. 5도 돼, 5도 돼. 이야! 리버. 오이스. 아하. 아. 그거 맛있나? 그래 아예 뭐 해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네. 해설 잘 들었어. 아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하고. 너무 타이트했고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했고 너무 리스펙트를 많이 해줬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4번 콜드. 콜. 8번 콜. 9번 콜. 1번 콜. 옵션. 콜. 옵션. 3번 체크. 4th layers. 라. 김진곤 선수랑 심수창 선수 둘 다 탑페어를 맞춘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다만 클로버가 세게 떨어진 보드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조심 플레이 할 것 같습니다. 1번 check, 2번 bet, 1000. 레이즈 5,000. 8번 레이즈 5,000. 9번 콜. 1번 폴드. 3번 폴드. 해서 턴. 체크 월벳. 만. 8번 bet, 만. 자, 심수창은 지금 불안한 게 먼저 네. 자기가 배팅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서 네. 아, 플러시 들어올 수도 있다. 네. 아니면은 이미 메이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예전 같으면 심수창은 그냥 이거 무조건 콜이거든요. 네. 근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지식이 쌓였습니다. 9번 콜. 자, 김진곤 선수도 이제 알 겁니다. 김수창 선수가 아무것도 없이 콜하진 않을 거고. 예. 1번. 우와!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둘 다 체크, 체크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진곤이 만약 여기에서 배팅을 하면. 배팅을 하면은 심수창 콜드예요. 네. 체크. 8번 체크. 9번 체크. 오픈. 저 뭐, 잭 맞았습니다. 킹커. 오,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와, 킹잭인데, 와. 쿨만 따셨구나. 네, 다 플러시 때문에. 콜 1200입니다. 3600. 8번 레이즈.
3600. 9번 폴디. 1번 폴디. 3번 콜. 얼마 내면 되나? 2400더요. 4번 콜. 플랫. 자, 지금 모든 선수가 다 엮였습니다. 로빈 선수는 탑페어, 김진구 선수는 오픈핸디 스트레이트로, 김원희 선수는 세컨페어. 체크 월백. 3번 백, 5000. 4번 콜. 8번 콜. 1000. 김진곤 선수 스트레이트가 됐습니다. 네, 이미 메이드가 됐습니다. 3번 벳, 5000. 까만 게 많으시니까 그냥 또 그냥 던지세요. 4번 폴드. 로빈 선수, 와 저기 쨍 맞고 뽀뿌리인데 폴드했습니다. 8번 콜. 해서 리버. 체크 월백. 3번 백, 5000. 3번 백, 5000. 올인. 8번 올인. 올인. 저 같았으면 5000 받고 만 더 많이 했으면 그렇죠. 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패를 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먹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조금 더 먹고 내 패가 오픈되는 것보다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어요. 콜 1600. 김대 선수 또 콜 할 것 같아요. 콜만 할 것 같아요. 1번 콜. 3번 폴드. 다음이 강했어. 4번 폴드. 옵션. 레이즈. 레이즈 나왔어요. 얼마를 치면 다 죽을까? 8000. 8번 레이즈. 8000. 이창도 여기서 그럼 폴드 들어가고 김대희도 네. 폴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어? 예. 콜 들어가요? 9번 콜. 나를 보내겠다는 심사인데 그렇게는 안 되지. 1번 폴디. 빨리 가기 싫은가 봐. 해서. 자, 김진곤 선수는 잭 거시샷. 신창 선수는 탑페어입니다. 예. 6000. 8번 뱃 6000. 9번 콜. 타페어가 맞았는데 키커가 너무 낮기 때문에 콜만 했습니다. 1000. 체크 월백. 체크. 8번 체크. 9번 백 만. 지금 10 리더와 세컨의 대결이기 때문에 김진구 그냥 폴드 할 것 같습니다. 콜. 콜이요? 8번 했네요. 콜. 에이스나 잭이 뜨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이제 심청 선수가 거꾸로 이제 쫓기네요. 네. 리버. 체크 월백. 체크. 8번 체크. 콜. 콜. 고맙습니다. 에이스 하이. 에이스 하이.
페어 킹. 아 짠. 아, 에이스가 안 뜨네. 아. 나이스. 아, 와 킹 3. 아 수디시라 받으셨구나. 김진곤 선수가 그 심수창 선수랑 붙을 때마다 플레이는 잘했는데 조금 운이 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잘 버틴다? 아니에요. 언제 올인할 건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뭐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녹아 죽는다라는 거를 지금 로빈이 네. 정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홀더면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블라인드가 네. 올라가기 때문에. 네. 거기 또 NT가 또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콜 1600. 콜. 올인. 지금 이제 퀸 10으로 올인 네. 들어가는데 더 좋은 상황에서도 올인을 못 하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 어. 저 정도는 이제 누구나 다 콜이죠. 3100. 8번 콜. 9번 콜. 본인이 팟을 계속 이겨서 스택을 많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죠. 어, 심수창이 여기서 레이즈를 했었어야죠. 어떻게 하자면 돼. 1번 콜. 4 플레이어 원 올인. 지금 김진곤 선수 86 투페어. 야, 김진곤의 86 투페어가. 그런데 나왔고요. 로빈 선수는 지금 7이 뜨거나 잭이 뜨면 스트레이트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김진곤이 콜만 했을 때 심수창이 네. 에이스 네. 퀸으로 만약에 네. 레이즈를 크게 갔으면은 네, 콜 못 하죠. 김진곤이 콜을 못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8번 책. 책. 9번 책. 1번 뱃 6,000. 16,000. 8번 레이즈 16,000. 9번 폴드. 오케이 오케이. 얼마 더? 만 더요? 만 더요? 1번 콜. 김대희는 저번 시즌처럼 당연히 떨어질 거다. 나한텐 7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재밌겠다. 턴. 아, 2가 떨어집니다. 올인. 8번 올인. 콜. 1번 콜. 김대희 선수는 지금 뽀뽀까지 걸렸기 때문에 네, 뭐. 김대희와 로빈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 오픈하실게요. 오픈. 이야, 두피. 뽀뽀래 두피에 아이고 이거 굳이 가자지 와 저번 대회 기운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우 머리야. 미친.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해요. 오, 오 로빈. 오. 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전혀 그 배팅에 왜 거기서 배팅하는지 모르니까 돌았어.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